아니, 우리 대표님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우리가 손떼고 가만 놔두면 저 국민의힘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지키죠. 왜냐면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은커녕, 예. 지난번 100석 했는데 100석도 못 받으면 이제 탄핵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200석을 해야지만이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나라를 그렇지.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 가입하시고 내년 총선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당연히 200석 가능한 거죠. 예.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선거해 봐야 그 결과를 아는 그런 선거는 이제 그만하자. 사전에 미리 끝장내자. 그러니까 이번에 8월 15일까지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은 다이 당에 가입하기를 이제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지금 뭐 하루에도요, 수만 명씩 들어와요, 지금. 와, 엄청난 그럴 지금 뿐이 없죠. 그만큼 폭발했어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윤석열을 못 지켜낸다는 거죠. 이 국민의힘 정당. 만약에 설령 저 160대 140으로 이겼다고 칩시다. 다수당이 됐다고 쳐도 그 안에는 또 계파가 있잖아요. 예. 유승민 계파, 또 이준석하고. 이준석, 하태경,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탄핵한다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뒤통수 치는 놈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벌써. 대구 있는 홍준표 시장이 뭐 다음에도 또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이재명이를 불러다가 예. 쓰리 쿠션으로 난 사람이 교활해도 그렇게 교활한 사람. 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사는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재명 보고 좀 도와주라고. 말도 안 되는 범죄자인데 이재명은. 아니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런 세력들이 그 홍준표 뿐이냐? 거기 국민의힘 정당에 계파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밀어줘 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는 천만 명을 우리는 자유통일당으로 다 가입을 해서 밀고 나가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그 안보단체 있잖아요. 예. 안보단체 뭐 육사회사 뭐 단체들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또 보수 우파 정당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아니죠. 또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저좀 코믹하게 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뭐 유튜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명 당원 가입이 딱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그 김기현 장로님이 두손 들고 아 그렇죠. 잘못했다고 우리 다시 합쳐 주십시오. 뭐 그렇게 제안이 온다든지 그렇게 오면 좋고 또안 왔을 경우에도 일단은 비례대표 있잖아요. 예. 비례대표는 맞짱 뜬다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두개 합쳐서 200석 하는데 아무 문제 아무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각자가 맞짱 뜨자. 우린 천만 조직해서 할 테니까. 천만 조직해서 했을 경우에 보니까 교섭단체 22석을 넘더라고요. 천만이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 자유통일당이 천만의 당원을 확보하면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우리 열심히 해봐야 거의 3, 40년 해봐야, 겨우 100만 왔는데, 자유통일당이 1년 안에 1000만을 했다. 우리 각성해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서 내년 총선에 아주 선의의 경쟁, 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